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댓글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질문이 종종 올라옵니다. 점심을 사서 먹어야 되는 직장인이나 급식을 먹어야 되는 학생의 경우인데, 제 영상을 봐서 어떤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고 어떤 음식이 좋지 않은지는 알고 있지만 사정상 먹는 음식을 바꾸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을 때 잎채소를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잎채소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잎채소의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일반식이 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반복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만이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식욕이 높아진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자, 흔히 비만이 된 사람은 자신은 원래 식욕이 강하고, 그래서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식욕이 높아지는 게 문제인 거죠. 예전에는 식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최고의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했지만, 식욕이 높아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다시 음식을 많이 먹고 살이 찌니까, 최근에는 이 식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흔히 가짜 배고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가짜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면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먹는 음식의 양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먹는 음식의 양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체중도 정상으로 다이어트가 됩니다. 식욕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정제 음식과 나트륨입니다. 정제 음식은 영양소의 함량이 높으면서 소화 흡수가 빠르게 가공된 음식을 말하는데, 이런 가공된 음식은 짧은 시간에 몸에 대량의 영양소가 흡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대량의 영양소가 흡수되면 몸에서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되는데, 대량으로 분비된 인슐린은 체지방을 늘리고 식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항상 일정한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음식을 짜게 먹어서 체내 나트륨이 늘어나게 되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체수분이 늘어나게 되고, 체수분은 늘리는 과정에서 식욕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저칼로리로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가공되지 않은 비정제 음식을 먹고 짜게 먹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일반식이 대부분 정제 음식을 사용하고 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잎채소는 이런 일반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잎채소의 특징은 부피가 크고 식이섬유가 많고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정제 음식의 문제는 너무 많은 영양소가 몸에 빠르게 흡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잎채소의 부피는 먹는 영양소의 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잎채소 없이 밥을 먹으면 한 그릇을 다 먹어야 배가 부른데, 잎채소와 함께 밥을 먹으면 잎채소의 부피 때문에 반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먹는 정제 음식 양이 줄어들게 되면 먹는 영양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잎채소의 식이섬유가 소화 흡수를 방해하게 되면 먹은 영양소의 소화 흡수도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영양소가 많다는 문제는 먹는 양을 줄여서 해결을 하고, 소화 흡수가 빠르다는 문제는 소화 흡수를 방해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제 음식을 먹을 때 잎채소를 함께 먹게 되면 정제 음식으로 높아진 식욕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음식의 간이 너무 강해서 높아진 식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건 잎채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모든 채소와 야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것 때문에 채소와 야채를 많이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야채만 먹는 게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건가요? 자, 그렇진 않습니다. 야채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먹는 음식의 양을 줄여주고, 먹은 음식의 소화 흡수를 느리게 해주고, 먹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함께 먹은 음식으로 생기는 문제를 최대한 억제를 해주는 게 장점인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음식 없이 야채만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장점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애초에 야채가 왜 다이어트에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야채는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하는 것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야채는 부피가 큰데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저칼로리가 되어버리고, 저칼로리 식단은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주니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식욕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먹는 음식의 종류를 비정제 음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급식을 먹어야 되는 학생처럼 정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정제 음식을 먹을 때 잎채소를 함께 먹어서 잎채소의 부피를 활용해서 먹는 정제 음식 양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활용해서 먹은 정제 음식의 소화 흡수를 느리게 바꾸고, 잎채소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를 활용해서 먹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면 정제 음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중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정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면 잎채소를 함께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잎채소를 먹기만 하면 정제 음식을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